영화 15년의 거짓말, 아쿠아가 아이를 살해한 배우인 카미키 히카루에게 복수하기 위해 준비한 작품이자 호시노 아이의 생전 이야기들을 각본에 담은 이 작품은 지난 128화에서 대본 리딩을 시작으로 제작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루비는 첫 촬영을 위해서 준비된 엄마 호시노 아이의 의상으로 분장을 했고, 그렇게 분장한 루비의 모습은 아이가 살아 돌아왔다고 착각할 만큼 그녀와 흡사했죠. 쏙 빼닮은 모습답게 과연 루비는 아이의 연기를 훌륭히 소화해낼 수 있을지, 영화 촬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최아이 129화 함께 알아보시죠. 타카미네 역을 맡은 아카네와 니노 역을 맡은 카나의 촬영씬으로 129화는 시작됩니다. 여기서 타카미네는 자신을 타카미라고 자칭하며 3인칭 말투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타카미네와 니노는 비코마치의 결성 멤버였기에 사이가 나름 좋았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어째서인지 겉으론 타카미네가 니노를 실컷 갈구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타카미네는 니노의 바보털이 튀어나온 머리를 지적하고, 자신이 없으면 니노는 아무것도 못한다며 한심해하죠. 여기서 카나의 평소 성격이라면 바로 불같이 달려들었겠지만, 배역상 그럴 수 없는 순둥한 카나의 모습이 아주 일품이네요. 이윽고 나타난 메이메이 역의 메모초는 타카미네를 말리는데, 타카미네는 이게 다 니노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리버리한 니노의 모습이 귀엽긴 하지만 이러다가 남친을 만들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그녀였죠. 그 말에 니노가 사과를 하면서 해당 씬의 촬영은 마무리됩니다. 타카미네는 같은 결성 멤버인 니노를 자주 갈구곤 했지만 그 이유가 니노라는 아이돌을 좋아하기 때문이었죠. 아카네 역시 카나에게 겉으론 실컷 툴툴거리면서도 사실은 카나라는 배우를 좋아했던 만큼 해당 장면을 촬영할 땐 정말 있는 그대로 연기를 했을 것 같네요. 아카네가 카나의 바보털을 지적하는 장면은 마치 비코마치 뮤비 촬영 당시 의상 지적을 했던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한편 루비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스태프들과 그 현장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루비 맞죠? 미야코는 현장의 수준에 맞춰가기 위해선 주위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그렇게 루비는 더욱 유심히 관찰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아이 그려놓고 루비라고 우기는 거 아닌가요? 촬영 시작 전부터 많이 부담을 가졌던 메모초는 자신의 연기가 괜찮았는지 묻고 아카네는 오케이일 것이라고 대답을, 카나는 메이메이 배역 자체가 메모초의 캐릭터와 가깝기 때문에 연기하기 쉽지 않았냐고 대묻습니다. 이번화에서 밝혀진 비코마치 멤버들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타카미네는 성격이 다소 거칠고 3인칭 말투를 사용하면서 니노를 갈구지만 좋아한다, 니노는 많이 어리버리한 구석이 있으며, 메이메이는 메모초와 비슷한 이미지의 밝고 긍정적인 캐릭터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카나는 방금 전 아카네의 성격 더러워 보이는 연기를 곱씹으며 본래 성격이 더럽지 않으면 이렇게 잘하기 힘들다고 디스를 합니다. 신뢰되는 소리 꺼내지 말라는 아카네였지만 카나는 잔뜩 신이 난 채로 괴롭히던 그녀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죠. 물론 아카네는 카나를 실컷 갈굴 수 있는 명분이 있어서 아주 즐거웠고요. 이윽고 루비의 촬영이 시작되고 그녀는 첫 연기를 선보입니다. 루비는 이날을 위해서 대본을 붙잡고 연습한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죠.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는 다르게 단칼에 컷 당해버리고 수차례의 리테이크가 진행됐음에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카나는 초장부터 엄청나게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데, 역시 독설과 카나답게 뼈아픈 말을 꺼내는군요. 루비 역시 자신은 처음이니 어쩔 수 없다고 납득하고, 차마 지켜보기 힘들었던 메모초는 끝없는 리테이크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막막해합니다. 카나는 당연히 고탄다 감독이 납득할 때까지일 것이라고 하죠. 고탄다의 작품에 출연한 적이 있던 카나는 그가 감독으로서의 고집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루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재차 물어봅니다. 그런 루비에게 고탄다가 전한 대답은 아이는 더 바보 같다, 아무 생각 없는 여자니까 대충 해라 였습니다. 몇 번이나 리테이크를 시켜놓은 감독이 그런 황당한 대답을 꺼내자 루비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자신이 지켜봐온 아이는 언제나 생각이 많았고 바보가 아니었으며, 감독은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루비는 그 분노를 억누르면서 촬영을 재개하죠. 자신의 엄마 호시노 아이는 바보가 아니라 좀 더 많은 감정을 숨기고 있을 뿐이라고. 그리고 루비의 연기는 드디어 오케이를 받게 됩니다. 루비는 조금 전 자신의 연기가 이전과는 무엇이 달랐는지 그 차이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이를 지켜본 카나는 역시 고탄다 감독답다 라는 말을 꺼냅니다. 고탄다 감독은 진짜만은 찍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아이가 비코마치 다큐멘터리 촬영을 부탁했을 때에도 고탄다는 아이가 거칠애를 하거나 거짓말로 감싼 모습을 보여준다면 언제든지 촬영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당시 아이는 거짓말쟁이가 아닌 자신을 찍으면 쓰지도 못하고 컷 당할 테지만 그럼에도 괜찮다면 진짜 자신을 찍어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고탄다에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게 됐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던 고탄다 감독은 이번 영화의 촬영에서도 호시노 아이의 진짜 감정을 담고 싶었던 것이며, 카나는 그런 감독의 의도를 알아챈 것이죠.
지금의 루비가 호시노 아이를 연기하기 위해서 부족했던 감정이 채워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감정은 바로 분노로, 아카네 역시 이를 간파하고 있었고 그녀는 분명 호시노 아이가 마음속에 분노를 감춰뒀을 거라고 합니다. 고탄다 감독은 몇 번이나 계속되는 리테이크를 통해 의도적으로 루비를 화나게 했고, 그렇게 부족한 분노의 감정을 그녀에게 채워놓은 것이죠. 카나는 그런 고탄다의 방식이 아쿠아와 닮았다면서 역시 아쿠아의 스승이라고 감탄을 합니다. 아쿠아의 경우는 오늘 달콤 촬영 당시 의도적으로 메루토에게 도발을 하여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였던 적이 있었죠. 진짜를 추구하는 보통 내기가 아닌 고탄다 타이시 감독, 카나는 그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꺼내며 이번 영화 촬영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렇게 129화는 마무리되는데 호시노 아이가 마음속에 감춰둔 분노, 이 분노의 감정이 도대체 무엇이었을지 주목해보자면, 어쩌면 이는 아칸의 프로파일링에서 언급이 된 자기 파괴적 성향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편모 과정에서 자라 학대를 받아왔으며 어머니에게 버려진 뒤로 시설에서 쓸쓸히 지내온 인물이니만큼 학대에 대한 분노나 벌어졌다는 분노 등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감정들을 자기 파괴적 성향으로 표출해온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이는 카미키 히카루와 만나 벌어진 모종의 일들로 자기 파괴적 성향의 개선, 더 나아가 자신의 감정들을 거짓된 미소로 포장하기 시작하면서 그 시점을 계기로 아이와 비코마체의 유명세는 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고탄다 감독에게만큼은 자신의 진짜 모습들을 보여주기로 했고, 그렇게 고탄다가 지켜본 아이의 모습에선 분노의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점의 아이에게는 거짓이 아니면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분노, 결국 진짜 사랑을 할 수 없던 자신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컸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아이와 고탄다의 과거와 쌍둥이에게 남긴 DVD 속의 내용이 자세히 풀리고 나서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아이가 품고 있던 분노의 감정들은 무엇일까요?